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.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.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어. 여기서 샤바샤바 아이샤바가 무슨 뜻일까? 먼저 이 신데렐라 노래 자체가 민중가요라는 가설이 있어. 민중가요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이나 집단에 저항하면서 민주와 평화, 인권 등을 위해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데, 한마디로 신데렐라 노래를 운동단체에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. 그 이유는 노래 가사에서 뜬금없이 부르는 해의 연도를 넣었거든. 샤바샤바 아이샤바 1980년 라는 가사가 있어. 따라서 1980년부터 이 노래가 불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, 이 시기는 독재 정권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. 그리고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12시가 그 시대의 통금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있어. 이때 민주항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 바로 바르샤바 민주화운동인데, 이걸 그대로 따라 부르기 위험하니까 조금 바꿔서 샤바샤바 아이샤바로 불렀다는 거지. 또 아파아파 아이아파가 바뀌었다는 가설도 있고, 쏩이라는 단어가 흐느낀다는 뜻이라 쏩쏩 아이쏩을 발음대로 읽었다는 얘기도 있어. 그리고 힘든 신데렐라의 마음을 대변하려 했지만, 어린이들 동이라서 XXX 아이XXX를 순화했다는